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이때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낮아짐과 겸손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과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셔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며 경제 대국으로 이뤄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신속히 들어가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러시아의 침략으로 고통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큰 부흥 있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부 예배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미래 세대인 30, 40, 50 세대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전에 빈자리가 없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함을 누리며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사렛 찬양대 찬양을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봉사하는 선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 속에 복을 부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